박진우 위원장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에게 꽃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서 직접 했던 만장의 사진을 만장의 사진을 만들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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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 송파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 선거에 이긴 지역이라서 우리 동지들이 정말 함께해주고 애들 고생 많았고 2년 후에 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박인순 의원님하고 전혜미 의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저는 그 출마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그 개소식 할 때 박진우 위원장님하고 오면서 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180도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감사드리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 강서울 제3선거구 경만선입니다. 우리 노도 식구들이 참 많이 도와줬고요. 하여튼 어려운 지역. 하여튼 이번에 우리 진성주 의원님께서 또 전부 또 부시장으로 또 가시더라고요. 하여튼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더욱더 잘 부탁드리고요. 또 우리 강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당 그 노동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자라는 만선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서초 예, 추승우 시의원 당선자입니다. 보수의 신장인 서초에서 예, 여러분의 힘으로 예,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. 서초의 변화를 위해서 그 네 번이나 찾아와 주신 박원순 시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선거 마지막 날 예, 저랑 골목 보시면서 선거 유세를 해주신 박영선 의원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옆에 그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전현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박진우 위원장님 이하 또 노동위원회 식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본선거 기간에 곁에서 함께해 주신 김성우 위원장님께 정말 특별한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노원 마선거구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. 제가 갑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선거 운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항상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찾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행동하는 이런 구의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오늘 또 개원하기도 전에 민원이 잔뜩 들어왔습니다. 근데 꼭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죠.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민주당 화이팅!